분명 박하민 선수의 특성상 지금쯤 추격에 몰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 네. 네. 지금 떨리는 승부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더 흙을 맛을 나쁘게 하면서 이 중앙 백도를 보강하고 있는데, 네, 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측의 두 점은 내주는 건가요? 그리고 또백두 점이 끊어지는 게 남아 있잖아요, 아래쪽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뒀을 때는 일단 터자 시구단 여기 이어서 세 점을 끊는 것과 두 점을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었고요. 지금 붙인 것은 여기를 주고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생각인데 여기를 백이 붙이니까 계속 백이 조금이라도 우세하다고 판단했던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가 확흑 쪽으로 기울었고요. 네. 그럼 여기 있는 편을 좀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따냈다면 계속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절체절명의 패까지 가는데 여기를 몰아서 이렇게 따내는 패가 되죠. 일단 이 패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실제로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만약 이 패를 백이 이길 수만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것과 여기도 단수치고 실전처럼 되는 것은 집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백은 두 번의 공배 연결을 하는 동안 일단 여기 접전에서는 흑이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